오늘 아침에는 찢어지지 않은 그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이란 현실이 내게 있는 한 최선 다해 살아가리라.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나의 심장에 불타는 마음 어느 누가 끌 소냐. 내일이면은 너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한때 두때 반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신앙 돌아보아라.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 전에 영적 무장 다시 하여라. 하늘의 징조 땅의 대환란 덮쳐오기 이전에 시상명령의 주님 음성을 귀를 열어 들으라. 주 예수의 명령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 예수의 명령이 내게 임하면 복종하며 뛰어가리라. 내게 있는 건 모두 드리고 미련 없이 바치며 두려워 떨며 섬기오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 내가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저는 강단에서 물을 안 먹는데 강단에도 이거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노동자들이 노동하다가 따서 막는 거지, 이것도 성물이고 마이크도 성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 옛날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이 병 갖다 놓고 이렇게 맛있게 하는 게 아니야. 강단에서 먹는 잔이 있어요. 사기 잔으로 된 거 있고 뚜껑도 있어야 돼. 그게 성물이고 기물이거든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여기서 목마르면 그걸 좀 이렇게 마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강단에서 물을 잘 안 마셔요. 3시간 설교를 해도. 더군다나 여자 강사가 건방지게 한 잔 마시고 이러는 게 아주 건방져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마시려고 했고. 그런데 이런 병으로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물잔에다, 여러분 집에는 최고급 물잔 있잖아. 크리스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따구로 갖다 놓냐고요. 내가 너무 직선적이지만은,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고,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 소홀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무식해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시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마음이 그냥 급해 가지고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했어요. 제 어제 저녁에 제목이 사도행전 2장이었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역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지 제가 열매에 대해서는 말씀을 증거 안 했거든요. 이 성령 받은 다음에 뭔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수건을 갖다 놔야 돼요. 수건요. 내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또 안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게 늙으니까 입에 침이 튀어서 얼굴이 붓을까 봐 자꾸 입을 닦아야 되는데, 오늘 가지고 왔는데 페퍼타월 하나 갖고 왔는데 잊어버렸어. 어디 있는지 없어. 예. 근데 됐어요. 이미 늦어서 툴레이네. 내가 손으로 닦을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기가 좋은지. 사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생명을 던지니까 생명을 살았는데, 그 다음 과정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비겁하고 치사하고 졸렬하고 떨었지만은 은혜 받은 다음에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 위하여, 천국 위하여, 영생 위하여 죽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생명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봤어요. 어찌할꼬?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말을 가르침이거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은혜 받으면 순전해져요. 복잡하던 사람들이 단순해져요. 머리를 많이 돌리질 않아요. 그리고는 오직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말씀, 떡을 떼면 거는 하나님 말씀이거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보더라. 그리고 각기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내어놓아서 구제했다 했어요. 꽉 쥐고는 놓지 못하는 사람, 내 거야 싸차 제이자. 어제도 말했지만은 돈 쇠가 빠지게 풀타임까지 해서 버는 걸 죽고 나니까 그렇게 밥 한 번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고생하다가 죽고 나니까 보손 속에 만불이 들어있더라 하잖아. 관 속에 누가 누워 넣어주나?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은 난생 처음 하지만은 저는 붕에 가면은 내가 강사하지만도 세 번 헌금을 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가장 기본이 나는 100불이고 그 다음에 300불은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로서의 강사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절대 내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같은 데 안 간다. 왜 교회에서 쓸데없는 지출을 하냐. 식당에 안 간다. 이 사람들은 밥 산다고 막 그냥 그러는데 그 밥 사는 거 대접하는 거 안 좋아요. 대접받는 거. 어떤 사람 왜 그런 거니? 인간적으로 대접하고 나서는 행세하더라고. 내가 밥 대접했다고. 그리고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면요. 아니, 누구시죠? 내가 그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밥 대접했잖아요. 그때부터 밥 안 얻어먹어.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내가 강사 밥 대접했대. 그 강사가 통한대. 너무 유치하잖아요. 나는 된장찌개에서 밥 하나 먹거든요. 김치찌개. 하루 세 끼씩 먹고 왜 살찌겠어요? 얼마나 지금도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어떤 데 갔더니 강사님이요. 큰 교회, 여의도 교회, 순봉교회 다섯 번이나 붕에 간 강사면 엄청 이름 있는 분이지. 여러분 이름 대면 금방 알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 교회가 집회를 했거든요. 10회 시간에 자기는 밥 먹으러 안 돌아다니니까 강사 식사비 따로 내라고 그러더라고. 헌금이 뚫었는데 다 하다가 강사 식사비에서는 막 축복기도를 쇠가 빠지게 해주더라고. 근데 시간마다 강사 식사비가 많이 나와. 그럼 그건 인마이 포겟이라고. 교회에다 안 내놔. 그 강사님 다 가져가. 사례비 따로 드리고 식사비 따르는 식사비가 강사비보다 더 많아. 하나님이 종들이 복음 전하는 종들이 이따위 짓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 사람 인격 다시 봤어요. 설교 잘하는 게 문제 아니야. 세련된 감각으로 모든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문제 아니라고. 영원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팔아놓고 잘못된 거는 말하고 지적하고 고쳐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런 역사에 있기 전에 왜 풍의를 하는데 뭐 때문에? 풍사 지역 갈 것도 많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지역 갈 것 많지. 직분이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는 깨달아졌어요. 달라졌어요.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다 해도 물질 너무 발발 떠는 사람들 은혜 안 받은 사람이야. 막 선교회 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 돕고 싶고 구역 돕고 싶고 10만 명 넘는 교회에서 구역장이 배고파가지고는 살다가 못해서 연탄 뽑아놓고 5명이 자살했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봉사해요. 강단에 다니면 대학교 세워. 그리고 자기는 총회장이야. 총회장 천당 간다는 말 없거든요. 목사 천당 간다는 말 없고 봉사 천당 간다는 말도 없어요. 내 교회 성도가 살다가 못해 견디다 못해 다섯 명이 연탄 보물고 자살했는데 뭘 세계를 나가? 무슨 총회장을 해서 뭐해? 대학교를 왜 세워? 너희는 먼저 성경에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이지. 누가 세계부터 기어나가라 그랬어? 여기서는 세계 바람이 불어서 난리야. 세계 소리 안 들은 거는 아주 귀엽다 아니요. 글로벌이 아주 유행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는 거지. 위선! 바리새계적인 생활. 그건 믿음도 아니죠. 은혜 받고 나서 저들이 세상을 다 털어내놨어요. 그리고는 구제했어요.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달라졌어요.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불 받아서 뭐 하려고? 요새 여자들이 은혜 받아서 썸으로 달아 또 써먹으로 댕기는 사람 많더라고. 나는 부산까지 무궁화 타고 가거든. 예수님 일평생에 다 기수 갑옷만 타셨잖아. 왜 KTX를 타야 되는데? 왜 새마을을 타야 되는데? 왜 그때 비행기를 타야 되냐고. 여기는 비행기 아니고는 올 수가 없으니까 탔지만은 한국에서는 비행기 안 타요. 절대로. 무궁화 타요. 제일 원하는 열차, 제일 싼 거. 노인이니까 더 싸지. 나는 강산대 무궁화 타고 갔는데요. 뭘 날통으로 온다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오더라고. 그이는 돌아다니면서 안수해지고는 감사한 건 받아요, 봉투로. 그거 봉투 사역이라 그래. 여자들 조심해야 되지. 60년 넘도록 이 길을 걸어온 게 주님이 나보고 너는 복음! 복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국 지역! 이걸 바로 증거하라고 난 복음 전도자예요. 선교사도 너무 호화로운 이름이요. 하도 목사 안 받으려고 돌아다니니까는 피해 다니니까 날 선교사로 총회해서 주었는데 요새는 발길에 체인 게 선교사들 한국에 통키따만 걸고 다니기도 선교사예요 다. 그래서 선교사도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제 전도자로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명예 좋아하지 말라고. 내가 누군데? 아이고 뭐 여자들도 신학교 한 다섯 사람도 고 우리 한국의 총회 신앙이 100개가 넘어요. 총회 신학. 세 얻어 갖고 의자 하나 놓고 학생은 하나도 없어. 그네도 총장이야. 그러면 명함에다 딱 총장 써붙여. 그리고 제일 밑에다 뭐라 해? 은행 계좌번호 몇 번 돈 붙이라 이거지.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신도도 아니고 주의 종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짓에서 돈 벌어먹어 되겠냐고요. 어? 예수님 지금 곧 오실 날에 가까운데 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요. 많은 성도들 수 앞으로 이끌어야 할 주의 종들이 그게 물질이 눈이 어둡고 명예 눈이 어두워서 되겠느냐고요.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 명문 출신이냐, 똥똥 출신이냐, 깡똥 출신이냐 묻습니까? 직분이 뭐냐? 넌 아직까지 집사도 못됐냐? 이럽니까? 목사가 계급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지 않으셨어?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음이요. 내가 엉터리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성령 임하시니까 확 달라져 버린 거지. 어우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다 싶은 마음으로. 복음 전할 때는 성경 역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만요. 내려가 사석에서는 완전히 평신도고 나는 여인이고 할매야. 거기서 권위 있게 에 하고 뒤로 자빠진 밥도 모두도 먹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혹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또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홉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에는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이고 고린도 전서 12장이지만 열매,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 은사가 어디 있지만 갈라디아 5장 다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이를 안 해봤나 봐. 내가 목사님인데 뭐 착하고 이뻐서 야단 못 치겠는데 딴 데 갔던 반 잡아놓겠는데 많이 참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많이 참는 거야. 너무 구여워서. 다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거나 안 보이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귀한 목사님 처음 봤기 때문에 내가 첫날부터 마음이 뿅 갔거든요. 야단을 못 찍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집회 전에 어떻게 하는 걸 다 미리 사전에 얘기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디 큰 교회 대교회 가서도 절대 아첨하지 않아요. 제일 작은 교회가 두 명 있는 교회고 제일 많은 교회가 3만 명 있는 교회 붕일 같거든요. 3만 명 모이는 교회 교육 봤더니 목사님이 요 목에다 기부수를 해서 뒤로 자빠지게 생겼더라고. 얼마나 고마운데. 지금같이 뭐 선교사를 하자 그때는 전도사로 수십 년 살았으니까 지금도 전도사지만요. 아주 여자 강사 무시해서 첫날에 설교하는데요. 나는 이번에 가서 뭐 여기서 이제 뭐 보내달라 하니까 보내지만 안 그러면 안 보내고 내가 그냥 그날 말씀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첫날 갔는데 주의 종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부흥사들이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그거 잘 안 하는 설교인데 그날 그거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이런 자세로 성도를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양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이지 하나님이 양이지 목사님은 양떼의 목자야. 가르쳐 이렇게 도와주고 먹이고 하는 목자 예수님께 드리려고. 근데 내 양 내 양 소리 하지 하면 안 돼. 무슨 내 양이야. 하나님이 양이지. 그래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첫날 사회복원 내려가가지고는 말이야 눈이 좀 내가 힐링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치는 통밥이라고 했잖아. 딱 보니까 벌써 좀 안색이 안 좋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니오. 그니 뭐 목사님 안 나온다고 또 강단에서 주어 표현 안 되니까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까지 안 나와요. 부목사가 한 30명 되더라고. 집회 끝난 다음에 수석 목사님이 강사 사례금 갖고 있다고 해서 잘 탔는데 그것도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지 길바닥에서 문 딱 이렇게 탔는데 이걸 주길래 이거 뭔데요? 사례금이래. 담임 목사님 안 보이네요? 아, 예, 굉장히 바쁘십니다. 바쁘신 분이요. 이 목사님 바쁘신데 교통비 하라고 드리셔.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자거든요. 이런 건 나는 필요가 없다고 딱 주고 갔어요. 복음은 전투야. 대접받으러 댕겨요? 밥 처먹으러 댕깁니까? 그런 돈은 안 봐도 딱 던질 것 같더니 뭐가 없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 날 담임 목사님이 전화했더라고요. 예. 아, 왜 그렇게 가십니까? 끝났으니까 오지요. 그런데 사례금만 안 받을까 하시고 목사님 바쁘신데 교통비 하시라고요. 내가 60년을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날 쓰는 거야. 치사하지 않게 돈에 비굴하지 않고 명예 앞에 굽실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밖에 나는 없으니까 미쳐버린 사람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예수님을 바로 심어줄까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날 도와주셨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잖아. 가문도 중의 집안이고 쌍놈의 집안이고 과부의 딸이고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이 천한 것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크나큰 복을 받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냐고. 빵을 위해서 살아요. 그까지가 몇 푼이라고.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이때까지 내가 적신으로 나왔지만은요 86살 때까지 먹여주지 입혀주지 이렇게 살려주지 않았어요. 어제 누가 날 보고 자꾸 옷이 이게 신경 쓰이는지 그 실크냐 그러길래 내가 이따 강단에서 말할게요. 여러분 실크같이 좋아 보이잖아 그죠?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는 것도 100% 나예요 그럼요. 누가 돈을 100만 원 갖고 와서 실크 해줄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실크 하지 말아요. 돈 가지고 와요. 나랑 같이 시장 가요. 동대문 시장 갔어요. 제일 싼 나이롱 판대 둘둘 말아놓고 파는 등 많죠? 거기서 이걸 내가 선택했어요. 이 천 값이 6만 얼마더라고. 안팎이 두 겹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 더워요, 지금. 그 다음에 삭시, 바느질 삭시. 7만 얼마인가 8만 얼마인가 돼서 전부가 이거 다가 12만 5천 원이야. 나머지 돈은 그이한테 돌려줬어요. 왜 그것을 내 인마이 포겟이야? 왜 그게 내 옷이요? 그 남의 귀한 돈을 왜 이렇게 수입 잡냐고 돌려주지. 간 데마다 이거 그냥 실크냐 해서 내가 입이 싸서 이게 나이롱이란 말하지. 실크보다 더 이뻐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남의 등치고 간내지 말자는 소리지. 가난한 자는 있는 자의 호주머니 꺼도 틀지 말자는 소리요. 그 다 피눈물 나는 돈인데 왜 이렇게 수입 잡냐고. 그도 난 밥 안 굶고 옷 나는 입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다 떠나도 내게 아무도 없어도 마음으로 변질되고 생각으로 변질되고 나를 떠나도 우리 곁에 1분 1초 1각도 떠나지 않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오. 신앙성을 바라세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묻지 않아 주님이. 이 시간 전에 내가 어디 있었니 이러고도 안 물어. 신앙은 현재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는 강렬하게도 받고 약하게도 받지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 볼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받지만 성령 받지만은 충만히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 이 말은 성령의 불로 충만히 받자. 요한이가 말했죠. 나는 물로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주거니와 내디오시는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막 곡관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운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80년이 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냥 감동 정도 받아서는 안 돼요.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맛보고 얼마나 엎었다 짓겠다 나아가 연단과 시험이 말할 수가 없었어. 그 고비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고 그러나 내가 멸시천대 받아 마땅하지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너무너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만 나를 깔고 앉지도 않고 뭉개지도 않고 버리지 않으시더라고. 이 천한 인생을 이 가난한 인생을 이 바보 같은 인생을 붙들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딱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내가 금식기도 하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을 봤거든요. 그날 나는 아주 까무라쳤어요. 말만 들은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자살하는 사람 지옥 제일 먼저 가더라고. 어우,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천국은 안 가도 좋아. 저 지옥 안 가려면 나는 예수 믿어야 돼. 좀 이기적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이 복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에 결론을 못 내서 어떻게 서운한지 내려가 앉아서도 막 후회가 되고 막 부끄럽고 얼굴을 못 들겠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날 보고 아 오늘 제일 많이 은혜 받았다길래 인사상 대접상 해주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결론을 드리고 본문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찢어지지 않은 그물 예수님은 가하고 없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 나타나셨지. 그래서 부활하신 거 너무 좋긴 했지만 늘 같이 계신 거 아니니까 힘이 빠져가지고는 뭐 하지? 이때는 지금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선창, 선언, 처음 말할 말을 낸 사람 장로든지 권사든지 십사든지 그래서 그 말에 동요를 받는다. 좋은 일이면 좋지만 안 좋은 일이면 사건 터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가 야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으셨잖아. 대표잖아. 근데 기껏한단 말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아 수제자가 저 정도면 가도 되나 보다 이랬어요. 그럼 물고기 잡으러 다 팀워크가 된 거지. 왜? 잔뼈가 굵도록 물고기 잡는데 도가 텄거든. 기술이 있지, 재간이 있지, 경험이 있지, 감을 잡는다 이거지. 내가 80년도에 성지순례 갔다가 갈릴리 바다 갔는데 아이고 물고기가요 막 그냥 쏟아부은 것 같아요. 배가 나가는데 배를 따라서 물고기들이 오는데 막 이걸 그냥 주니까요 막 그걸 받아먹는데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오, 한 놈이 딱 잡아가는데요 밑에 올라가다니 그걸 뺏어가더라고. 어여 난 놀랬네. 거기도 사기꾼이 있더라고. 고기도 그 많은 고기가요 없는 거요 못 잡은 거요. 이게 기적 중에도 기적이요. 여러분 제가 많은 뭐래 서울 의대 나온 사람도 미국 처음 와서는 햄버거 장사하더라고요. 이런 모자 쓰고는 유도 선수도요 들어가서 청소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름이 나도 가자 나도 가자 나도 가자 팀이 잘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는 밤새들 고기 한 마리 새끼도 못 빠져나가도록 그물을 쫀쫀히 하고 바게스도 먹고 큰 그릇도 고기 담을 하고 이거 잡아서 우리 몇 사람이 몇 등분 하면 얼마가 되면 돈이 얼마가 되면 뭐 필요한 거 해야지 이런 계산 다 했지. 근데 못 잡은 거 아니요. 밤새도록 자기네 기술, 방법, 경험을 다 동원해서 던졌지만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니요. 아,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때 뭔 생각을 했을까? 왜 안 잡히지? 별일이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안 잡히 이 많은 고기가 다 어디로 갔어? 맥이 빠졌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고기 잡으러 왔으니 고기가 잡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쯤 됐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으면 한참 고기도 못 잡고 기분도 나쁘고 배때기도 고픈데 화딱이다 이끄나 말거나 뭔데 당해.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모르셨으니까는 상관하고 앉아네. 예수님은요
요셉을 닮아서 목수 일을 했지 않았어요. 아주 과가 목수 과고 베드로는 어부 과야. 완전히 과가 다르지. 수학과하고 영어과하고 일이 되겠습니까? 잽이 안 되지. 대화가 안 되지. 그런데 영엉뚱한 사람이 전문가에게 명령을 하다란 거야. 얘 물어본 거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지쳤거든. 그래서 없나이다. 상대방이 누군지 아직은 몰라. 없나이다. 그럼 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얻으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오른편만 던져서 앞편, 왼편, 뒤편 먼데 가까운데 다 던졌지. 깊은데 얕은데 다 던졌지. 나 같으면 한마디 주댕이질을 하겠어. 베드로가 나 없나이다. 던져라 할게는 던졌어요. 순종. 3일상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여러분은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과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친 것처럼 우린 교회에 나오자마자 배우는 게 순종이고 복종이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상대방 말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가짐 없으면 예수쟁이 아니죠. 베드로는 자기 전문 지식을 다 포기했어요. 자기 아는 상식을 다 내던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던 이미 다 가봤죠. 오른쪽 왼쪽 너 먼데 가까운데 깊은데 얕은데 해볼 수 있는 수단 방법은 다 했는데 안 됐거든. 근데 주님이 던져랄 때 던졌다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새우 새끼 하나 안 보이던 게 어떻게 고기가 꽉 차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끌고 왔잖아. 와서 보니 주님이시고 응? 언덕에 계신데 나는 거기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 뭘 준비하고 계실지 숯불을 준비하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웠어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고기 잡으라고 하는 그 인간들을 배고프죠. 배고파 봐라 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못 잡을 줄 알았지. 여러분들아 꼴 좋다 이러신 게 아니야. 그 고생하는 동안에 우리는 뭐가 잘 되면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비참하고 처절할 때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 실패 현장에도 주님이 꼭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배고픈 거 알고 아파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관심 있고 품어주고 어루만져 주시지.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신 주님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가슴이. 나는 막 성경보다 울었어요. 말씀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가서 그냥 꼴값 들고 앉았는데 그 얼마나 배고프겠노 얼마나 지쳤겠노 굽고 계셨어. 사랑 이렇게 섬세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내 멋대로 막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실패 현장까지 함께 늘 계신다고 하는 거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 와서 좀 먹으라고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더 구워 먹이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막 들 수가 없어서 고기 더 가지러 가서 보니까는 끌어올리는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거든. 온 본문의 핵심이요. 여기 성경에는 153마리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153종류의 고기요. 153마리는요 바게트로 한 3바게트, 4바게트면 돼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깔아질 정도로 많은 고기란 건 엄청난데 이거 그냥 153마리가 아니고 153종류의 고기예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에브라임 기도원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1만 2천 평 산에 강이 둘렀는데요. 얼마나 강이 아름다운지 한국 일보의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강이 있었어요. 산천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물이 맑은지 고기는 지스토마가 없어요. 다리를 이렇게 바위 밑에 내려놓으면요, 이 고기들이 다리에 막 와서 이게 지나쳐가요. 그럴 정도로 고기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좀 야생적인 거 있어서 고기 잡아오면요, 바닥바닥바닥 뛰는 고기를요, 배를 툭 따서 창자 딱 따잖아. 그런 고추장에 찍어서 대가리부터 아작아작 깨물어 가요. 그러면 마지막 꼬리가 발랑발랑 하다가. 고기 맛을 알거든. 회의 맛을 알아. 요새 뭐 이렇게 썰어가지고 파는 회는 회도 아니야. 그 강가에서 잡은 고기 바로 그냥 그 직선 먹을 때 고기가 막 달아요. 달아. 얼마나 맛이 뺏다기도 냉길 것도 없어. 발가 될 것도 아니야. 어디 깨우는 그냥 다 치고 뭐 여기 가끔마다 따갑긴 하지만 내 별명이 야생마예요. 갈불 수 없는 존재고 마당 밑에 선 모시마 아래 불 모시마. 3,500명 여학생 중에서 내가 별명이 미스터 허야. 선생님들이 와서 수학선생님, 영어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가르칠 때 내 이름을 안 불러. 꼭 나한테 내가 35번 몇십 번이면 번호를 불러. 아무게 그러면 네 그러지.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은 종이 쳤는데도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그 반 안에 깡패 같은 애가 있거든. 허벅랑 알았어. 그럼 내가 선생님 선생님 소리도 제대로 안 해. 선생님 예,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뭔 질문인가? 종 쳤어요. 그런 망나니 아니요. 인간은 말점이잖아. 때 하나님 관심 두셔서 나를 탁 픽업한 거지. 사람 만드는 시간이 걸렸고 나도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지만은 영생 복락의 복을 이 축복을 내가 받은 게 내 몸에 100개라도 다 드리지.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어.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내가 이 교회 자리 채워준다고 내가 안 나면 교회가 자기 아니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그 건방진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지. 그때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왔을 때 153종류에 내가 그 강원도에 고기를 잡으면 요만한 어항이 있어요. 시골에는 어항. 어항에다 된장 이렇게 똘똘 말아 넣으면요 고기들이 그 된장 냄새 맡고 어항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기는 못 나가잖아. 금방 한 사발 잡는 거는 문제도 아니야. 그 고기를 한 사발밖에 안 된데도 종류가 7가지 8가지요. 그러면은 150마리가 아니죠. 바로 가득한 그 과기가 153종류란 말이 이해가 되죠. 이런 어마한 고기를 잡아준 주님이 나는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는요 베델교회는 어항이야. 그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옆에 사람과 탁탁 스크람을 짠 것이 아주 쫀쫀히 짠 그물 같아.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맺어가지고 은사는 많이 있지만은 갈라디아 5장 말씀의 은혜 열매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으러 오시잖아요. 구세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를 찾으러 오는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말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물 짠 것처럼 단단하게 묶어져가지고 한 성도도 여기 왔다가 나 때문에 이리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눈빛이 사납든지 언어가 거칠든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아서 턱주가리로 보든지.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라는 게 아니요 다 함께 공동체라는 말을 뜻이나 알고 하십니다. 공동체. 같은 책임이 있다 이거지. 양이 양새끼를 낳잖아요.
여러분이 낯선 사람 보면 얼른 그냥 어디서 왔냐고 좀. 어제도 밥상에 이렇게 내가 앉았는데 막 서로 대화를 하고 앉는데 한 사람만 딱 하니 거기도 앉아가지고 눈도 한 번도 안 주더라고. 굉장히 위대한 김일성 수령 같았던데. 그 다음에 사진 찍는데 다 모두 사진 찍재. 내가 스타도 아닌데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사진 찍자는 사람 많아가지고 사진을 80, 60년 이상 찍었으니까 포즈 취하는데 내가 아주 도가 탔어. 아주.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조그만한데다가 아주 모양을 내거든. 근데 어제 그분이 자기는 안 찍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대한 게 수령이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같이 찍어야지. 별스럽게 놀면 안 돼. 내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 대접이 진짜로 같이 찍어야지. 뭐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안 돼. 늙을수록 곱게 늙어야 돼. 머리카락이 힐수록 더 구부어져야 되고 더 품어야 되고 더 안아야 되고. 치세지 않는 그물이 뭐냐? 베델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묶여진 그물이다. 왜? 들어는 고기를 잡으려고. 응? 들어 땅 못 나간다 이거야. 나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내가 거칠어서 내가 건방져서 내가 무책임해서 내가 관심 없이 눈 땅 대리 깔고 늙으면서 팍 풀어져야 되고 주머니도 풀고 마음도 풀고 말도 너그럽게 풀고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나 때문에 새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 나 때문에 나 거기에 나가려도 아무게 꼴 보기 싫어 못 나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 지옥 보내는 거잖아. 더 긴 말씀이 필요 없지. 어쩌는 게 말씀 결론 지었고 오늘의 말씀 결론 서론과 결론을 지었어요. 씻어지지 않는 그물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그물이고 그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하나 엮어묶은 그물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좀 건방지든지 내가 좀 무관심하든지 내가 좀 별스럽든지 내가 질투가 많든지 내가 시기가 많으면 눈 뜨는 거 보면 알잖아. 아주 너무 경솔하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오늘 저녁 설교, 내일 저녁 설교 말씀하지만 내가 이 포틀랜드에서 엄청난 이상 예수님을 만났잖아. 이게 그래서 포틀랜드 못 잊어버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못 뵀거든요. 포틀랜드 집회 왔다 예수님 뵀어요. 그때부터 내가 확 달라진 거지. 교회 댕기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오. 예수님 믿어야 하고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 몸된 교회. 몸된 교회인데 어째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교인들을 끌고 나가면 하나님 교회를 쪼개는 거고 예수님을 쪼개는 거야. 다시 십자에 못 박는 거지.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잘 늙어야 되고 나도 늙고 여러분도 늙고 있지만 잘 늙어야 돼. 좀 부드러워야 돼. 그게 딱 꼬라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말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요 아버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셋대국가 쫄아놓으면 도와줄까 싶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여기 앉아있으라 내가 저기 와서 기도할 동안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콜콜 자잖아요. 야 1시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냐. 시험에 들장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무 고독해. 너무 외로워. 주의 종은 고독한 거야. 외롭고 아무리 교인 성도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열어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리석어서 순진해서 아무한테는 마음 털어놓는 거 조심해야 돼. 나는 보는 사람만 조그만 교회 사람은 막 미쳐갖고 그 사람한테 홀랑 요초등이 이제 다 열어놨더니 아이고 그게 나한테 화살이 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 앞에만 우리가 다 열어놓고 주님 도와달라 그래야지 사람 나 안 도와줘. 난 미국 이민 온 지 42년째 되는데 한 번에 너무 급한 일인데 돈이 100불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엄마 엄마 이랬다. 엄마 엄마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애먹이 애먹이더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100불만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없대. 하, 얼마나 얼굴이 뜨겁던지 다시는 혜택을 열어서 누구한테 원달라도 돈 꿔달라도 하지 말자. 한번 처음 말했다가 돈이 제일 치사한 거 아니에요. 미국 와서 돈 소리 그날 100불에 한번 해고는 이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도 우리 아버지 부자라서 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창고의 보화가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진 마음, 주님만 높이는 마음, 예수님 믿는 건 교회 들락거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생활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않는다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 뭐를 돕겠습니까? 물질 많아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죄 정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던데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많이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10원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관심과 은혜와 사랑을 기울이시거든. 잘 열려지는 사람도 좋아하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요. 안 열려서 애쓰고 피가 마르는 기도를 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이 꼭 같이 계시면서 그리 연단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면서 그 다음에 넉넉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운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돼야지. 아이고, 이거 내 앞에 앉지 말아요. 나 저 꼴보기 싫어서 저게 못 앉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아침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빨리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아직도 듣고 계시고 나는 너무너무 오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은요 내가 볼 때는 개떡같이 살고 교회도 시계 뭐처럼 들락날락하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는데 나는 쇠가 빠지게 기도하고 노방전다고 산기도 하고 안 해도 밤낮 배가 고파.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보네. 잘 쓰는 행운아가 따로 있나 보네. 나는 풍운하네.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덜 된 걸 몰랐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육성이 강하고 근성이 완악한 걸 몰랐잖아요. 깨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엎어지고 수많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런 밭수꾼함으로 보자 지금이 어느 땐지 6천년의 정말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 노래를 실무상 꼭대기도 봤어요. 약하게 울지 말고 강하게 웃고 살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계심에 언젠가는 내가 깨어지고 꺾어지고 녹아진 다음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 나는 물질 달라고 기도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물질은 욕심 지금도 없어요. 있는 대로 다 풀어요. 어디서 누가 주면 이거는 누구에게 이거는 누구에게 벌써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세 번 갔다 왔어요. 이번에 시간이 너무 짧은 게 다 말씀할 수가 없지만은 북한 갈 때마다 요새는 부흥회 때 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다 그 기본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얼마나 이게 속내복이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 다 북한 가져가요. 가져가면요 쌍바울 뭐 백양 이런 거 있으면 안 통과 안 시켜줘요. 그걸 다 잘라야 돼요. 한국에서 가져온 걸로 다 잘라가 메이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팬티도 없이 살잖아 북한에. 속내복 없어. 왜 검은 옷을 많이 입냐. 피누가 없어. 세탁할 피누가. 우린 너무 누리고 사는 거 아니야. 얼마나 흥청망청 얼마나 흔해 빠졌잖아.
하나님 날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내게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고 오대양육제주 세계만방에 너의 음성을 내가 들리게 하리라. 그건 믿으시는 소리가 아니랬어요. 많은 연단을 거치고 시험을 거치고 꺾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떠신지 바로 알게 되니까 이 가슴 영혼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말만 해도 눈물이 겹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 주님이 왜 그 숱한 유명한 그랴상, 기랴상 같은 강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무식한 할머니를 왜 보냈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야. 주님께서 여러분 이 베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이번 집회가 열어졌다 생각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잘 세게 들으시면서 이번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알찬 성도, 알곡 성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목사님에게 주의 종들이 힘이 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노력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 먹을 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넘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